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제가 지난번에 핏이 너무 예쁜? 약간 상체가 예뻐 보이는 상의 추천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의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또 나시를 너무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여름이 되면서 나시를 꼭 입어야 되는 날씨가 이제 됐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약간 반팔보다는 나시에 그냥 얇은 여름 아우터를 조금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겨드랑이에 또 땀이 많아요. 여름만 되면 어떻게 해도 이 겨터파크가 개장이 되기 때문에 이 자국이 남지 않으려면 나시를 입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나시만 입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정말 핏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예쁜 나시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치아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발음도 좀 세고 왜냐면 제가 라미네이트를 이제 새로 갈아 끼워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본을 뜨는 과정에서 임시치아를 씌우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살짝 지금 약간 교정한 것처럼 입이 엄청 톡 튀어나와 있거든요. 임시치아가 두께가 엄청 두꺼워서 이렇게 제 치아보다 더 두껍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발음이 되게 많이 지금 새고 웃을 때나 말할 때 좀 어색할 수 있다는 점 보시면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나시는 최근 들어서 입었던 나시 중에 핏이랑 디자인 1등인 나시여서 제가 요거를 또 가지고 왔어요. 디자인이 너무 유니크하고 요즘에 약간 펌킨 스타일의 팬츠가 다시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펌킨 스타일을 살린 요 밑단과 이 위에는 또 소재가 좀 대비되는 소재감이 들어가 있거든요. 밑에는 살짝 좀 이렇게 바시락바시락 거리는 그런 코튼 소재라면 이 위에는 면 소재로 들어가 있어요. 신축성이 좋아서 일단 가슴이 크신 분들도 정말 예쁜 핏감으로 착용하실 수 있고요. 상체가 되게 짧아 보이고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이 그런 효과도 있고 좀 뭔가 딱 붙는 하의를 입어도 잘 어울리고 널널한 하의를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딱 보면서 이 펌킨 스타일의 치마나 바지나 원피스 같은 것들은 되게 많이 보였는데 이런 나시의 밑단에 펌킨이 딱 들어간 거는 이 헤더먼트 나시를 딱 처음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자마자 바로 구매를 해서 제가 입고 있는 건데 200% 만족하고 있는 나시입니다. 밑단에 또 이렇게 고무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허리를 좀 잡아주는 디자인이에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뭔가 활동을 하기에도 부담이 없고 되게 편해요. 저는 이 상의에다가 민트 색깔 그냥 와이드 팬츠를 매치를 해줬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시입니다. 이거 너무 예쁘죠? 이것도 헤더먼트 나시인데 핏이 너무 예쁘고 정말 사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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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나와요. 코튼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나시인데요. 이 디테일이 진짜 많거든요. 레이스 포인트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가슴 부분에는 이렇게 세로줄 패턴이 또 이렇게 겹겹이 들어가 있고 이 밑단에선 또 끊겨 있어요. 디테일이 진짜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그냥 화이트 나시인데도 되게 유니크하면서 예쁜 느낌이 들어서 정말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나시예요. 어깨끈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도 되어 있고요. 가슴선에 맞춰서 조절해서 입을 수 있고 조여주는 끈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끈을 어떻게 묶어주느냐에 따라서도 약간 다른 느낌으로 연출이 돼요. 그래서 정말 이거 하나를 구매해 놓으시면 여름 동안 계속 입으시면서 뽕 뽑을 수 있을 만한 나시예요. 소재감이 되게 얇다 보니까 땀 흘리거나 좀 밖에 오래 나가 있을 때도 찝찝한 느낌도 없고 가디건 같은 거 걸쳐줘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레이스 팬츠를 입고 있는데 레이스 팬츠랑 같이 매치를 해줘도 요즘 좀 유행하는 뭔가 잠옷 같은 느낌의 룩 있잖아요. 그런 룩으로 또 연출할 수 있어서 되게 예뻐요. 허리선이 강조가 될 수 있게 좀 말라 보일 수 있게 여기를 묶어줬는데 뭔가 빈티지하게 귀엽게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끈을 이렇게 묶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자로 펴가지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연출하셔도 되고요. 이 끈을 그냥 한쪽만 이렇게 묶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출하셔도 되게 귀여워요. 정말 큰 아방한 팬츠를 입어도 너무 귀엽고 저는 이제 코디를 했을 때 부츠 컷 라인의 로우라이즈 카고 팬츠를 같이 매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레이스가 들어가 있고 리본이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카고 팬츠가 안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막상 같이 매치를 하니까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진짜 매치할 룩도 되게 많고 디자인이 너무너무 예뻐서 이거는 구매하시면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점이 있다면 이 단추가 되게 많은 게 단점인데 사실 뭐 단추 정도야 뭐 묶으면 되지만 저는 손톱이 지금 되게 엄지가 되게 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목걸이 같은 것도 못 끼우는 정도로 지금 엄지가 너무 많이 길러가지고 약간 요 단추가 조금 불편했어요. 이게 단추를 채워놓은 상태에서는 입고
입고 벗고가 잘 안 돼서 단추를 꼭 풀고 채우고 풀고 채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입고 벗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불편한데 단추 정도는 솔직히 막 못 채우진 않으니까 그 진짜 잠깐의 번거로움을 빼면 진짜 다 너무 괜찮고 솔직히 단추 채우는 게 번거롭더라도 디자인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정말 계속 입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단추가 없었으면 이 느낌이 또 안 났을 것 같기도 해서 손톱이 불편한 거가 완전히 커버가 될 정도로 너무 예쁜 나시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나시. 이 나시도 가능하면 무조건 구매해놓으셨으면 하는 나시인데 폴토넥이 아닌데 딱 붙는 나시들은 살짝 승모근이 좀 부각이 돼 보여가지고 조금 부해 보이는 핏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폴토넥도 아니고 넥라인이 시원하게 파여있지도 않고 되게 딱 붙는데도 정말 몸 핏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일단 이게 진짜 신축성이 너무 좋고요. 통기성이 되게 좋아서 면 나시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막 돌아다니거나 막 땀을 흘리거나 해도 막 찝찝한 느낌도 별로 안 들었고요. 몸매가 되게 탄탄하게 예뻐 보인다고 해야 되나? 마냥 여리여리해 보이고 마냥 말라 보이고 약간 이런 핏이 아니라 탄탄한 것처럼 좀 그런 핏으로 만들어주는 나시예요. 진짜 너무 귀엽죠? 제가 이거는 화이트를 살지 블랙을 살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뭔가 화이트가 조금 더 요 꽃이 강조가 되어 보이면서 포인트가 돼서 좀 뭔가 핀터레스트 느낌의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가 처음 왔을 때는 딱 디자인을 보고 내가 얘를 매치를 해서 입을 수 있을까? 어디다가 매치를 해서 입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여기다가 진짜 오만 걸 다 입어봤어요. 근데 다 잘 어울려요. 심지어는 이 위에다가 원피스를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되게 예쁘고 여기다 약간 화이트 숏팬츠 같은 거 입고 좀 시스루한 느낌의 원피스 있잖아요. 요즘 좀 유행하는 좀 오간자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의 원피스 딱 걸쳐주면 이 꽃이 좀 포인트가 되면서 진짜 유니크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기본적인 뭔가 디자인 같기는 하지만 살짝 부유방을 가려줄 수 있게끔 겨드랑이 부분이 이 위쪽으로 살짝 올라온 편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유방이 크게 강조되지 않으면서 이 어깨 라인은 이렇게 승모근 부분을 딱 눌러주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승모근이 생각보다 커버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이 승모근 끝나는 부분에서 안쪽으로 살짝 파이면서 이 부유방 쪽을 커버를 해주는 디자인이어서 어깨 뼈 라인이 살짝 드러나요. 그래서 어깨가 더 예뻐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어떤 옷을 입어도 다 잘 어울려서 진짜 여름 내내 뽕뽑게 입으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도 기본 나시인데 수시로 너무만 입고 있는 나시예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기본적이면서 그냥 무난하게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입을 수 있는 나시예요. 진짜 개말라 핏이고 여름에 제가 타기 싫어서 이런 얇은 아우터를 꼭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셔츠랑 같이 걸쳐도 전혀 막 이질감 들지 않고 정말 잘 어우러지잖아요. 디자인이 딱 편안한 룩으로 이렇게 연출하시기 너무 좋고요. 이게 뭐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드냐면 소재감이 살짝 골찌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세로줄로. 그래서 입었을 때 더 뭔가 말라 보이는 듯한 그런 핏이 나오고 얘가 또 막 신축성이 엄청 좋고 되게 야들야들한 소재란 말이에요. 브라끈이 막 도드라지게끔 붙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팔랑팔랑 야들야들하게 붙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몸선을 살려는 주되 너무 막 부각시키지는 않아서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말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장감 자체도 딱 여기 배꼽까지 오는 기장감인데 이 기장감이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정말 이너로 입기가 딱이거든요. 이 가슴 부분에 이렇게 레터링이랑 이 리본이 디테일로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테일 이 조금 포인트가 되면서 더 유니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텐미닛 느낌의 그런 룩이나 메이크업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얘도 약간 옛날에 유행하던 그런 나시를 요즘 스타일로 바꿔서 가지고 온 느낌? 그래서 되게 힙한 느낌도 나고 되게 마음에 듭니다. 뒤에 핏도 보면은 진짜 이렇게 엄청 말라 보여요. 착용감도 진짜 시원하고 편하고 여러분들도 기본 이너를 찾고 계시다면 요거를 진짜 꼭 착용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이제 제가 빠뜨릴 수 없는 제가 홀터넥 나시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예뻐요. 소재감부터가 조금 특이한 느낌인데 핏이 일단 진짜 미쳤고 컬러감도 특이해서 진짜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유니크해서 너무너무 잘 입을 것 같은 나시예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어깨가 진짜 미쳤죠? 완전히 백리스로 되어 있는 홀터넥 나시거든요. 입어가지고 목을 딱 걸어서 홀터넥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일단 이게 뒤태가 너무 예뻐요. 근데 제가 이런 류의 홀터넥 나시를 특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홀터넥
같은 나시들을 보면 목 부분이 아예 감싸져 있으면서 이렇게 퍼지는 홀터넥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나시들은 진짜 목이 짧아 보이고 답답해 보여요. 근데 얘는 이렇게 목에다가 거는 형태의 좀 백리스 이런 홀터넥이다 보니까 목 부분이 좀 시원하게 파여 있어서 여름에 입기 좋은 그런 시원한 느낌이 들고 승모근을 싹 가려주면서 어깨 부분도 좀 트여 있는 느낌이라서 진짜 어깨가 정말 넓고 직각으로 예뻐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신축성도 얘도 좀 좋은 편이기는 한데 이 소재감이 되게 특이해요. 타월 같은 소재감? 그런 느낌이라서 여름에 좀 땀을 흘려도 금방 흡수가 되고 마르고 땀이 티가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시입니다. 그리고 컬러감도 제가 원래 연두색이 막 그렇게 잘 받는 편은 아닌데 이 안에 화이트랑 좀 연두색이랑 초록색이랑 이렇게 삼색으로 되게 혼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심심한 느낌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연두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어서 유니크하게 다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 진짜 이 허리라인도 딱 잡혀있어서 이 선이 너무 예뻐 보여. 그냥 지금 이런 하의보다는 딱 붙는 팬츠를 입어주거나 언밸런스하게 롱스커트 로우라이즈로 딱 내려서 입어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여름 페스티벌 같은 데 갔을 때 섹시하게 딱 입고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의 나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약간 나시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긴 하지만 이게 나시로도 입을 수 있어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얘는 약간 좀 섹시한 느낌보다는 조금 청순한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상의예요. 근데 얘가 되게 디자인이 독특하더라고요. 보면은 이 어깨 양쪽 부분에 이 디테일이 완전히 그냥 다르거든요. 이쪽은 진짜 딱 오프숄더로 내릴 수 있게 돼 있고 이쪽은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연출이 가능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저는 살짝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이런 식으로 오프숄더로 좀 연출해서 입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화이트여서 그런지 이 오프숄더임에도 불구하고 과한 느낌이 전혀 없고요. 하의를 진짜 이것저것 다 매치를 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딱 입었을 때 착용감도 너무 좋고 이쪽은 약간 넓은 편이어서 뭐 활동을 하다 보면 살짝 조금씩 올라가기는 하는데 이쪽은 진짜 완전 이렇게 꼬여있어요. 어깨에 딱 한번 내려놓으면 이게 진짜 잘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활동할 때 이 오프숄더 느낌을 그냥 쭉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입니다. 보시면 이 어깨 쪽에 있는 이 셔링이 포인트인데요. 양쪽으로 이렇게 셔링이 살짝 잡혀있는데 왼쪽 부분이 조금 더 셔링이 과하게 잡힌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지는 않아서 이것도 포인트로 살려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꾸안꾸 같은 느낌의 청순한 그런 디테일이 있고 겨드랑이 부분이 딱 붙지가 않아서 활동할 때 진짜 편하더라고요. 여기 양쪽 보면 겨드랑이가 되게 넓게 트여 있어요. 근데 또 안에가 막 보이는 그런 트임이 아니라 활동을 할 때 불편함이 없는 그 정도의 트임이라서 진짜 너무너무 편했어요. 착용해서 활동을 했을 때. 그리고 뒤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 얘도 어깨 라인이 진짜 예뻐 보이지 않아요? 저는 오프숄더 입으면 뭔가 모르게 부해 보여서 진짜 오프숄더를 정말 잘 안 입는 편이거든요? 아예 오프숄더를 입어줄 거면 얇은 느낌의 오프숄더를 입어야 저는 이 어깨선이랑 팔선이 이어져 보이면서 되게 말라 보이더라고요. 핏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오프숄더입니다. 진짜 여름에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것 같고 얘는 약간 좀 호텔 룩 이런 거 있죠. 저 고급진 느낌. 그런 느낌의 룩을 연출할 때도 되게 잘 입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도 홀터넥인데 꾸며 입을 때 입고 싶어가지고 구매한 홀터넥이거든요. 제가 색감부터 그냥 바로 반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딱 구매를 했어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컬러가 너무 예쁜데 핏도 너무 예뻐서 약간 무난한 컬러도 구매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화이트 컬러까지 같이 구매했잖아요. 저는 약간 예쁘면 색별로 쟁여놓는 병이 있거든요. 뭔가 화장품도 립을 한 가지만 못 사고 진짜 종류별로 컬러별로 다 사야 되고 옷도 똑같아요. 아까 제가 세이스라 브랜드의 홀터넥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세이스라의 홀터넥은 살짝 좀 무난무난한 느낌이 섞여 있었다면 이거는 약간 데일리한 느낌보다는 정말 섹시하고 힙한 느낌의 그런 홀터넥이에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더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뭐냐면 홀터넥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승모근을 좀 커버를 해주면서 상체 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는 게 특징이잖아요. 얘도 역시 이 홀터넥 부분이 끈이 되게 두껍지가 않아요. 되게 얇게 요게 들어가 있어서 이 목선이 되게 답답해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고 중간 부분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꼬임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내 가슴 팍 누르고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좀 답답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딱 막상 이렇게 착용을 딱 해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너무 예뻐요. 꼬임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체가 진짜 시원하게 싹 드러나면서 조금
더 상체 라인이 예뻐 보이는 느낌이에요. 핏이 너무 예뻐. 진짜 이 승모근이라고는 진짜 1도 없는 사람처럼 핏이 나와요. 좀 습한 기가 좋은 그런 소재인데 얘는 그냥 좀 여름에 입을 수 있는 니트 소재? 그래서 답답한 느낌은 아니고 딱 촉감부터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여름에 정말 잘 입고 다닐 것 같은 그런 소재감이에요. 얘는 크롭한 기장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꼽 위에 딱 떨어지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 허리선 밑에 부분 있죠? 이 밑단. 이 가슴 부분 끝나고 이 밑단 허리를 잡아주는 부분이 되게 넓게 허리를 감싸는 듯한 모양으로 좀 디테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딱 어깨 라인은 시원하게 좀 예쁘게 트여 보이고 이 승모근 라인은 커버를 해줘서 직각어깨처럼 보이는데 이 가슴 부분은 또 골지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넓게 퍼지는 듯한 느낌으로 되게 예뻐 보이고 바로 가슴선 밑부분에 허리를 잡아줄 수 있는 넓은 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몸매 자체가 예뻐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홀턴의 꼬임 부분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과해 보일 수도 있는데 막상 이렇게 착용을 해보면 가슴골이 막 그렇게 노골적으로 보이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섹시한 느낌을 살리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느낌. 그냥 제가 봤을 땐 허리를 잡아주는 포인트가 진짜 몸매를 너무너무 예뻐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살짝 이 꼬임이 있다 보니까 부유방 쪽을 조금 조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막 부유방 커버가 그렇게 엄청나게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부유방이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이 부유방을 떠나서 그냥 저는 이 승모근 가려주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유니크하고 너무 예쁩니다. 화이트 팬츠나 스키니한 느낌, 부츠컷 느낌 약간 이런 거랑 매치를 해주시면 정말 너무 예쁠 것 같고 몸매가 너무 좋으신 분들은 핫팬츠 같은 거나 되게 숏한 기장감의 치마 바지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매치해주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나시 추천 끝났고요. 여름에 입기 좋은 그런 핏이 예쁜 나시들 위주로 추천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소중이 분들이 제가 바지를 입는 것도 되게 궁금해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또 약간 하체에 좀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으로서 바지를 고르는 기준도 되게 깐깐하고 예쁜 바지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정말 절대 아무 바지나 입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여름에 입기 좋은 팬츠들도 제가 이제 또 곰방 가지고 올 테니까 그것도 기다려주시고 우리 소중이 여러분이 또 보고 싶으신 영상이 있으면 댓글에 진짜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호다다닥 기획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만 영상 마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